오늘은 이렇게 저 왕중왕전이라 해서 이건 그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MT식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행에 관한 뭐 이런저런 추억이 혹시 있나 굉장히 궁금해요. 작년이었죠. 우리 성훈이 씨하고 박미선 씨하고 정성화 씨하고 저하고 일본 후쿠오카를 1박 2일로 딱 떠났습니다. 후쿠마음에 비행기 타고 간다고 이제 막 줄 서서 이제 티켓팅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 10번째 뒷줄에서 이렇게 뭐가 좀 일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들하고 이렇게 세 명이 떠나는 여행인 것 같은데 얘가 조금 좀 커지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애가 화장실을 갔다 왔나 봐.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 왜 바로 와야 되는데 왜 텔레비전 보고 늦게 오잖아요. 어머님, 화가 난 거야. 여행 가야 되는데. 응? 화장실을 갔으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 다 서있는데 뭐하는 짓이야?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응? 자꾸 분을 못 참아. 응? 화장실을 갔으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얘기를 했는데 오버 시간이 너무 그 경박스러움이 놀래서 남편이 좀 창피하잖아요. 아, 여보 그만해. 당신도 당신이야. 내가 며칠 가서 이런 거 대박 났잖아. 며칠 열심히 출발한 때는 아 사실 언제 하지? 어쩌란 말이야? 뭐?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너 때문에 가는 거잖아. 너 때문에 너희 분이 막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때문에 가는데 어? 나도 차원하나? 여행을 즐겨야 될 거야. 여행을 즐겨야 될 거야. 여행을 즐겨야 되니 무슨 여행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다 쓰러진 거야. 방세 씨가 어머 여행 참으로도 즐겁겠다. 이게 무슨 여행이니. 아줌마가 여행을 즐겨야 되겠대요. 즐겨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 분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리는데 줄을 또 이렇게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님이랑 아들이랑 아버님 우리가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박미선 씨하고 저하고 보더니 어이구 안녕하세요. 연예인이네.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얘는 여행도 가기 싫고 사진도 찍기 싫으네요. 아 싫어.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 그래서 아줌마 애가 찍기 싫다는데 그만 냅두세요. 아유 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준 게 우리는 1박 2일 가는 곳곳마다 언니 누나 밥 안 먹을 거야? 난 밥 안 먹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 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밥을 먹어! 그리고 박미선 씨가 술을 못 드세요. 우리 마저 술 한잔 하자. 자 원샷! 미선 난 술 못 마셔. 원샷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술을 원샷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박 2일 내내 4명이서 목청이 커더라고. 여행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했던 아주머니 그렇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왔어. 아이고 재밌네요. 아이고 재밌네요. 여행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죠? 응! 한 번만 해줘! 나를 위해서! 한 번만 해줘! 나를 위해서!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재밌게 보세요. 아, 김희애 씨 흉내도 얼마나 잘 내는데요. 네. 이어서 조정민 씨, 예 엄마가 불났다. 여기까지 갑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이어서 우리 조정민 씨 엄마가 불났다. 너무 재밌겠다. 야 이거 진짜 좀 나 이거 기대돼. 대박이다. 방송 처음 하냐? 네 엄마가 불렀다. 처음 여기 세트 네. 이유리 씨. 이유리 씨. 아니 어머니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시면 제가 어떡해. 어머니가 잘하시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잘할게요. 마비 오냐? 아니. 야, 잘한다. 소라와 신은경 씨가 나는 대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변. 하지 마. 괜찮아. 좋아. 소라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줌마 그냥 있을게. 아줌마 쉬게 해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어 그래 소라야 괜찮아. 어 오케이. 신은경 씨. 야. 너 편한 대로 해. 어,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어, 괜찮아. 똑같아, 똑같아. 뒤통수 치지 말고 앞통수 치란 말이야. 아, 결국 나 쿨하지 못하잖아. 오. 소름 끼쳐. 강수자 씨 미안해, 강수자 씨. 억울해. 강수자 씨 그거 있어요. 강수자.
강부자 씨가 1석 2석이고 1한석 쌍둥이잖아요. 네. 근데 쌍둥이 때문에 너무 섭섭해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이순재 선생님 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안경 보세요. 아버지, 나도 같은 쌍둥이인데. 아, 그냥 정리를 하긴 하네. 욕심이 과하다. 개그를 하다 보면 욕심이 과할 수도 있잖아! 장치야, 장치. 재밌어. 야, 오늘 너무 재밌다. 영천 씨, 정민 씨. 욕장 재주 너무. 아니죠. 나는 없어. 선우재덕 씨.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박명수 씨 성대모사 해주셨잖아요. 진짜? 표정을 그대로 따라해주셨잖아요. 박명수 씨 표정을 좀 내주세요. 오! 박명수 표정이 된다. 영수택을? 어떻게? 어? 씨의 얼굴을 표정. 영수택 표정 낸 게야? 아, 해봐. 오이티. 아, 그래도 되는구나. 영수가 좀 웃어줘, 야. 내가 너 할 때 얼마나 웃어둔지 알니? 너? 넌 선배를 그렇게 눈만 어져왔어! 너 맞춰! 어려워하지 마! 하지 마! 어? 너무나 그래! 너무나 선배 있어봐! 영자야! 오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내가 이렇게 잔다. 그러니까 오빠 주름 짝짝 있으면서. 저형 매력 있어요. 아, 저 형 매력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사가야겠어요. 경선 씨도. 네. 그 양희은 씨하고 어. 그 송은이 씨하고 여행을 네. 또 많이 다니시고 몽골도 다니시고 뭐 많은 곳을 많이 다녔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종 마사지를 받았어요. 아. 예. 마사지 이거는 초콜릿을 아. 온 몸에 발라서 하는 마사지 뜨거운 초콜릿을 부어서 마사지를 받는 건데 핫초코. 예, 핫초코. 아. 근데 이거는 오. 시원하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 핫초코. 핫초코를 발라갖고 막 마사지를 하는데 예. 시원한게 아니고 단내가 나갖고 아. 속이 미식거려서 헤맸었고 이거는 여기 자세 보면 칼 자국이 있어요. 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도마보이죠. 칼, 칼. 중국 칼. 대마라 가면 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칼 날 부분으로 마사지를 받는 데가 있는데 양희은 씨랑 송은이 씨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겁많은 제가 했는데 등이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빨갛게 됐다고 했더니 이분이 아픈 부위는 빨갛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여기가 아픈 거야. 가서 방에 가서 보니까 그 자세히 들여보니까 그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네,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네, 네, 네. 정말 이거 가끔 들여다보면 여행이라는 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남기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선우재덕 씨도 가족분들과 좀 여행을 좀 가시나요? 저는 자주 가죠. 저는 이제 뭐 해외 나갈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꼭 우리 저 가족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가면요 방 안에 도마뱀 막 아 맞아요. 네. 도마뱀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 근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딱 천장에 도마뱀이 크게 매달리는 거야. 아 도마뱀이 이렇게 딱 매달리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불을 더 뒤집어쓰고 그냥 잤어요. 그래 잤어요. 잠금까지는 좋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천장을 와이프가 일어나면서 도마뱀을 딱 본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막 뛰어나간 거야 밖으로. 옷을 그냥 속옷 차림에. 어머. 여보 왜 그래? 내가 따라 나갔지. 그리고 와이프를 딱 잡는데 막 온몸이 땀에 쫙 젖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불 속에서 한 8시간을 있었으니까 생각나서. 딱 잡는데 뭐가 쭉 밀리는 거야. 뭐요? 땀에. 때가? 때가. 내가 불었구나. 이럴 줄은 한 생각을 하셨다. 아니, 아니 진짜로 불었어요. 8시간. 그게 굉장히 잘 밀려요 또. 엄청 잘 밀려요. 또 더운 지방이니까 쭉 자, 여보 왜 이래 딱 잡는데 뭐가 쭉 때가 지금 또 이거 방송 나가면 저 사모님 괜찮으셨습니까? 아니 나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점심까지 혼자 점심까지 인간은 때를 다 때가 다 나와요. 이미 많이 하시려고 해도 늦으셨어요. 갑자기 급, 그러니 급정리를 하시네. 그 얘기는 하지 말으셨어야죠. 지금? 아이고 난 지금. 지금 서른여덟 씨 그래도 이 배우로서의 그 느낌. 이 네. 당황스러워서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인데. 네? 아침 방송이 톰 크루즈. 아 그러니까요. 아이 느낌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 지상현 씨도 뭐 여행. 많이 좀 다니시나요?
예전에 이제 그 염경환 씨하고 김구라 씨하고 저하고 뭐 별로 일이 없을 때 바캉스를 한번 떠나자.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래가지고 해운대를 일단 간 거예요. 예. 일단 우리 부산 앞바다를 보면서 뇌를 클렌징을 한번 하고 오자.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취지로 이제 그 출발을 한 거예요. 남자 셋이 이제 밤 되니까 뭐 별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별로 할 게 없어갖고 이 뭐지? 의외로 야 이것도 야 내가 볼 때 이거 조짐이 안 돼. 어디 왔다 갔다. 야 이거 조짐이 안 돼. 그랬는데요. 야 이거 조짐이 안 좋아. 그런데 그랬는데 텐트 앞에서 일단 네. 그 요 깔아놓고서 술 한 잔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기 막 시작해갖고 이제 뭐 탄력 받은 거예요. 저희 세 명에서 처음에 염경환 씨가 먼저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김구라 씨가 기절을 하고 두 명이 이제 거기서 운명한 걸 보고 아 저도 모르게 몇 잔 더 먹다가 저도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잠자고 있는데 막 앰뷸런스 소리가 나요. 왜 야 저거 옮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떴더니 들것에다 염경환 씨를 앰뷸런스에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이랬더니 김구라 씨가 일어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친구 시체 아니라니까 시체 아니야 시체. 왜냐면 세 명에서 해안가에서 술 먹고 미역 이렇게 거의 되고 시체인 줄 알고 부산 거기 해운대 시체 신고를 한 거야. 시체인 줄 알고 그래갖고 그렇게 우울하게 바꿨어요. 아유 재밌네요. 아이고 아, 여름 특집 제 1탄 공포 토크. 네. 아니 진짜 밤도 이렇게 어둡고 바다 소리 들리니까 섬짓하다. 무서울 것 같아요. 어. 무서운 얘기하면 아니 우와 했는데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몸이 너무 보였어. 허덕지 뒷몸이 무섭네요. 예. 아, 진짜. 무서운 게 안 사네요.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돈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그럴 때 공연장 그 무대에서 자거든요. 침낭 덮고 아이디어 짜다가 피곤하면 딱 자고 있었어요. 딱 자고 있는데 저기 그 무대 그 바깥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런 소리 있잖아요. 계속 이런 소리 나는 거. 너무 묵사가네요. 아, 뭔가 싶어가지고 아, 눈 뜨지만 눈 뜨면 안 된다. 내 눈이 진짜 이상하게 떠져요. 눈이 이렇게 떠져요. 이렇게 떠지고 그 옆으로 딱 고개가 돌려져요. 돌려지고 딱 봤는데 이 발만 보여요. 발만 보이는데 아, 막이 좀 짧아서 막이 짧아서 발만 보이는데 신생아 발이 신생아 발이 막 신생아 발이 막 나요. 갑자기 막 네가 그래서 너가 쟤 같아. 야 네가 그때 걔 아 근데 근데 그 이튿날 그거 보고서 얼굴을 정확히 본 게 공연을 할 때였어요. 할 때 이제 암전이 되고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코너가 들어가요. 깜깜해져요. 근데 그때 그 이 신생아 아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어. 신생아 아기가 이렇게 앉아있어. 그 짧은 시간에 코너 들어가기 전에 애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어우 깜짝이야. 아니 애기 귀신이 신영씨 같이 생겼다니까. 진짜로 여기 제주도 내가 10여 년 전에 촬영했는데 제주 사람 다 알아요. 5.16도로 있잖아. 사람들 많이 죽었다며. 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저도 그 예전에 어르신한테 들은 적 있어요. 그 얘기요. 촬영 끝나고 이제 내 친구 놈이 이제 제주도 사는 놈이 있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막 왔어요. 막 차 타고 쫙 가는데 이게 가는데 저쪽에서 숲속에서 누가 쑥 튀어나오는 거야. 한 8살 정도 한 애기야. 애기가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엄마 직접 봤는데? 그럼 그래갖고 비켜갖고 쫙 이렇게 돌아가고 섰어. 애를 비켜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야 내려야지 내가 근데 문 열어갖고 내려갔는데 내렸는데 애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떡해. 내가 가는데 도끼를 들고 있는 손에 애기가? 진짜로 오빠 이거 진짜 진짜로 이렇게 도끼를 딱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표정이 이렇게 있다가
발이 안 떨어지는 거 발이 진짜로. 그래갖고 차를 타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랬더니 내 친구는 야 엄마 왜 그랬대. 너 뒤에 내가 도끼줄 쏙 들어봤는데 없는 거야 애가. 애가 없어. 없어. 없어졌어. 야 사실 내가 내려서 왔는데 애가 도끼를 들고 있다. 야 무슨 말 도끼야 엄마 내가 한번 갔다 올게 그랬더니 이놈이 문 열고 막 이거 나를 저분 자꾸 저쪽으로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데 쑥 자서 야 앞에서 옆에 딱 있는 거야 놈이. 아 애기가 애기가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요? 그래서 나 그대로 기절했어. 그리고 내 친구는 와가지고 내가 병원을 갔는데 여기서 애가 태어나서 여기서 교통사고나 딱 저 도로 뚫릴 때 죽은 거야. 그 영혼이 아직도 있는데 나 그 애기가 신영 씨를 너무 신영 씨 어디까지 가셨어요? 나는 너무 빠르다. 아, 뭐 애기 귀신 너무 무서워. 근데요. 얼마나 섬뜩한지. 전화기도 새벽 2시에 전화 받으세요. 전화만 울리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애를 바꾸세요. 진동으로 하세요. 저는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들은 얘긴데요. 뭔데요? 바다에 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귀신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막 본인도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야. 근데 여자 교회를 갔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잖아. 그리고 바닷가를 갔는데 자기가 저의 오빠가 교회 오빠. 오빠가 바다를 들어간 이 여자 잘 놀다가 이 오빠가 바다를 막 들어가니까 오빠! 들어가야 돼! 왜요? 오빠 안 돼!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오빠가 놀라고 막 나와갖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사실은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귀신들이 목만 이렇게 때로 이렇게 다 떠 있었대. 근데 앞만 보고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오빠가 들어가는 순간 귀신들 일제히 휙! 나 산송장이다 왜? 입장계 있어. 이런 거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그 동네 가면 밭 있는 데 있잖아요. 사람 없는데 외딴 곳에 상여집이 있잖아. 그러면 상여집에 꽃을 따오기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계란 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야. 혼자 가는 거야. 그것도 꼭 밤 12시에 모여. 자존심 죽이는 줄 알고 상여집을 가. 왜 그래? 나방이야 나방. 나방이야. 아 개구리가 갑자기 왜 울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떨었겠어. 어린애가 상여집을 갔어. 꽃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꽃을 땄는데 그 빈 상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들겼는데 묵직해.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이 툭툭해. 얼마나 놀래. 화상여 들고 막 뛴 거야. 근데 누가 나를 잡는 거야. 누가 잡는 거야. 이런데 다리부터. 그럼 어떻게 노라고 막 빼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다리인지 팔이 쑥쑥 빠져.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하여튼간 계속 그 사람 다리 빠져도 또 다리가 있고 팔이 빠져도 또 팔이 있는 거야. 결국 집에 와가지고 지금 맥주에서 잤어. 아침에 난리가 나는 거야 동네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밤에 이렇게 손을 뺐던 게 무밭이야. 2000평 때는 무밭을 내가 다 뺀 거야. 2000평 때는. 그 관은 뭐였냐면 관에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거야. 어머.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날 무덤을 못 팠는데 우리 동네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란 거지. 그래 내가 경험했던 거지. 무가 팔인 줄 알고. 뭐가 쑥쑥 빠져. 걸리니까. 2000평의 무를 내가 다 빼고 왔잖아.
춤도 좋아. 아, 정말. 아이고. 아니, 저 중고속도로 처음 개통했을 때 졸음운전 다 해봤죠, 졸음운전. 자기가 졸면은 아, 내가 좀 있으면 집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가버린 갈러 간다고. 근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깜빡 전화가 탁 뜬데 진짜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짧았어 거리가. 깨악 밟았는데 쿵 받은 거야 이거. 어휴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냥 막 눈 다 잠그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렸어. 문 열고 내려가는데 보는데 쳤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 시체가 없는 거야. 시체가 사람이 없는 거야. 쳤는데 분명히 사람. 야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는데 허연 비닐이 다 먹겠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비닐을 친 거야. 근데 그게 꺾개비로 귀신으로 보인다니까. 졸려가지고. 저도 뭐 비슷한 얘기 하나 있는데 뭐 저 선배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 막내 때 다 같이 뭐 서승만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기들 다 가 있는데 막내 후배들하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서승만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관을 메고 관을 이렇게 메고 이제 그 어디 선산인 잘 모르겠는데 올라갔는데 비가 그때 좀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굉장히 질어요. 근데 관을 들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제 여섯 명이 이제 관을 메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서승만 선배님이 올라갈 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그 형이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 형이 아니 무슨 일가친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나.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막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 아니 일가친척도 아닌데 형이 왜 이렇게 울어요. 야 석관이잖아 석관. 아 무거워 씨.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그래갖고 석관이라고. 이렇게 우는 거야. 막 무겁다 어깨 나간다고. 아 석관이야 너무 무겁네 막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재밌는 얘기였네. KBS KBS KBS